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며 은혜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두 번 이상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고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과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었더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안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하고 말씀이 너무나 같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 번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또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번져서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결코 사람들의 손으로 이 세상을 멸망하게 두시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매일같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권한도 없고 또한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설치도록 이 우주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그보다 더 적은 먼지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우주에서 딱 찾아보니까 눈에 겨우 보이는 먼지 정도 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천체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 많은 모든 우주 별들 이 상에서 지구가 어디 있나 찾으니까 눈에 보일 줄 알, 겨우 보일까 말까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백배 천배 되는 이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겨우 보이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지구란 말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 이것이 멸망할 때가 언제쯤 되겠으며 이 세상 끝날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신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며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따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온갖 짓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이 좀 이상한 말 하면 거기 따라가지고 막 환호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혹되어가 한다 해도 뭐 그냥 접신한 사람들, 무당들 따라다니고 뭐 그때뿐이에요. 뭐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지 집안이 망하면 다시 안 따라다녀. 끝나 그것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이 망하고 풍기 박산이 되고 자기가 뭐 신세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그만 그 뭐 메시아라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지 인생을 종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 따라다니는 봐요. 죽을 때까지 안 따라다녀. 한두 번 뭐 해가지고 뭐 일 끝나고 뭐 그러면 끝나. 뭐 내 자식 뭐 학교 보내주세요. 뭐 빌고 돈 갖다 받지도 학교 들어가든 떨어지든 하면 끝나버려. 다시 안 찾아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면 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막 아무도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처자 아무도 없어요. 친구 뭐도 없어요. 무조건 따라다니다가 지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기까지 한다고. 뉴저지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있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뭐 교회 협의회 목사회다 회장까지 하시고 그야말로 뭐 좀 좋은 책을 읽으면 그것을 목사님들에게 추천하고 논하주기도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새로 생긴 뭡니까 이상한 종표 하나 나가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탈로가 나고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아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자살을 돌아가셨어요. 뉴저지에 아주 큰 글을 했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 사람 말을 들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말이 우리 귀에 솔깃해도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 따라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속히 떠나야 되는 거요. 그대로 사람 말 맞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읽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멸망할 때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읽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누구한테, 어느 귀신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있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야말로 은음당하고 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12절에 말씀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은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대가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지 자식과 부모의 사랑과 같고 부부의 사랑과 같고 그저 죽어도 아깝지 않아 가지고 그저 주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요. 얼마나 식어지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잡아 죽게 한다는 거. 자기 자식을 고발해가 죽이게 한다는 거. 자기 남편을 고발해 죽이게 하고 자기 아내를 고발해가 죽이게 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는 그런 단체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고 부부고 부모고 자식 간에 고발해가 죽게 하는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알겠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 땅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 땅에 예수 믿으면은 뭐 부모가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맞습니다. 찬송하는 거 맞습니다. 고발해버려. 그러면 죽게 만들어버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정 것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 쌓이는 것을, 그때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 쌓이는 것을 볼 때,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인 군대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 우상을 들고 들어와요. 옛날 전쟁길 때는 항상 자기들 나라 신이 최고 앞장서잖아요. 하, 우상 들고 딱딱딱 온다. 자기 나라 신이 이 나라를 점령했다 이거예요. 바빌론 왕이 점령했을 때 뭐라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시스기야 왕에게 우리 신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 신을 감히 이긴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떠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밤중에 18만 5천이라는 그 바벨론 군인들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인들이 하룻밤에 다 멸망해 버렸어요. 우리 신을 이길 자 누구냐, 이런 형식으로 항상 우상들을, 군대가 들어왔다면 우상이 들어왔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예언을, 이 예언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지성소에 세워지는 우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 곧 우상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성소 중에도 가장 거룩한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언젠가는 다시 지을 것입니다. 지금 모스코가 지어져 있는데 그 모스코를 헐고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에 지성소가 생길 것이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우상이 들었을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이 예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 말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세워질 우상, 그것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8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태양신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그 성전 이름을 주피터 올림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금 모스코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흐려지고 믿는 성도들이 와 일어나서, 유대인들도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세우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상이 세워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 구원 얻겠다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겠다는 또한 이중적인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70년, 주 70년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성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세우며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상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태양신 제우스 우상을 세운 안티오코스 4세 이런 악한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뭐 완전히 막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난 겁니다. BC 168년 12월 25일에 지성소에 태양신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켜서 기원전 4년 후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바로 4년 후에 유대인 마크 베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한우카 절기입니다. 12월 25일 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한우카가 그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의분했으면은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런 짓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4년 후에 저들이 완전한 유대인의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한우카 절기입니다. 12월 25일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절기는데 그 사람은 한우카로 절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 그 당시 잠깐 독립했는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9장 24장 29절에 하늘의 권능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우리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또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38장 39절에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우리들은 예수께서 38장 39절의 예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 이것을 요한 계시로 20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모아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 마지막 전쟁 때 곡과 마곡을 모아서 들어온다.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하면은 러시아입니다. 마곡이 뭐냐 하면은 모스크바를 말한다고 말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곡은 러시아고 마곡은 모스크바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 요한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무슨 원수가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왜 이스라엘 그 러시아가 쳐들어가겠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말리 들어가가지고 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지금 이와 같은 의심들을 많이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과거 이스라엘이 재건할 때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도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이럴 때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련에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못 가겠어요. 그때 또 문제가 또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스탈린하고 트로츠키하고 이런 모든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서로 정권을 잡으려 하다가 트로츠키가 망명을 갔습니다. 트로츠키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트로츠키가 러시아 그 소련의 그 정권을 잡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망명을 가고 그리고 망명지에서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후르초프가 나오고 이런 형상이 되는데 그 스탈린 이후에 트로츠키하고 후르초프하고 이런 무리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트로츠키가 실각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뮌헨이 바뀌어 버렸어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를 세운다 하니까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협상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고국 이제 새로 세우는 나라에 보내둘라. 그래 소련에서 1인당 10만 불, 1인당 10만 불을 주면은 출국시켜 주겠다 했어. 그래도 유대인들은 10만 불씩 내고 그 동족들을 소련에서 데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동족 사랑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데려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주위에 아랍 그 사람들에게 꽉 둘러싸여가 숨 쉴 틈 없는 곳에 유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말자, 참,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아랍 세계에서 쳐들어왔죠. 그게 6.1 전쟁 아닙니까? 6.1 전쟁에 100% 이제 금방 세운 이스라엘은 망했다 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세우자 말자 바로 쳐들어왔어요. 나라 건국 이스라엘 공포하자마자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시나이 반도가 완전히 점령되고 이집트가 완전히 패망해 버렸어요. 그 전쟁에 난 기적들을 우리들은 여러 군데서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그 이집트 군인 몇천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
몇천 명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니까 그 에집트 군인들이 딱 보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고 몇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가는데 따라가 포로니까 어떻게 포위되는데 꼼짝 못하고 덤비고 죽겠으니까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포로가 됐어. 이런 기적들 그리고 그 소련 때 탱크들을 막 끌고 온 그 에집트 병사들 그런데 그 탱크들이 그 사막에서 수도 대포했어요. 이유도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아무 시동거리도 안 걸리고 그래가 다 다운돼 버리고 뭐 이런 기적들이 뭐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얼마나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는지 우리는 지금 7차, 8차 계속 그 유대 전쟁들을 살을 보면은 이 뭐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요. 유대나라 완전 멸망시키겠다고 주위에 2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둘러싸서 겨우 한 300만, 400만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실제 미국 같은 나라가 핵을 먼저 맞을 수도 있어요. 먼저 맞아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 나라가 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서 2장의 말씀같이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쳤어 머리에는 금이요 가슴에는 은이요 철과 돌로 된 모든 이 엄청난 금신상을 뜨인 돌이 쳐가지고 다 부숴뜨리고 뜨인 돌의 세상을 증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지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 되어야지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은 이 복음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여, 팬데믹이나 이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염려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죽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죽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기를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어떻게 닥쳐올 환란을 견디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을 염려해야지. 팬데믹이나 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